우리 신체의 놀라운 이야기들, 몸의 재발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술은 왜 있을까요? 사전적 뜻으로는 포유류 입가에 있는 살점을 부르는 명칭인데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포유류 동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 때문에 나이가 어려 보이지 않을까요? 동안의 비밀은 입술에 있었다? 네. 입당선에서 이렇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또한 예쁜 입술은 미인이 가져야 할 필요 조건인데요. 입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럼 지금부터 입술 이야기 좀 해볼까요? 매력적이네요. 20대를 지나치면 입술에도 노화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세월이 비껴간 한 사람이 있었으니 39이요. 오, 그게 안 보이세요? 10살 넘게 차이나는 어린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게 만드는 그녀의 비밀은 뭘까요? 30대인 저보다도 입술이 훨씬 젊어 보이세요. 아, 입술도 입술 때문에 나이가 덜어 보이지 않을까요? 키스해보고 싶은 입술? 정말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네요. 입술동안? 실제로 미국에서는 입술이 도톰할수록 동안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게 됐다죠. 도톰한 입술이 과연 동안을 만들어줄까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검증해 봐야 되겠죠? 선생님, 이 입술 어때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동안이신데다가 별로 그렇게 입술의 볼륨이 많이는 줄지 않은 그 나이에, 다른 나이에 비해서 한 10년, 15년 정도 젊어 보이는 입술 같아요. 아, 근데 두나 봐요, 그 두께가. 그렇다면 반대로 입술이 바뀌면 나이가 들어 보일까요? 그 차이를 보기 위해 입술을 한번 덮어봤습니다. 이제야 시인셋으로 보이네요. 입술이 볼륨감이 없어지고 입술의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은 또 2차적으로 주름이 생겨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하죠. 섹시 입술의 대명사 안젤리나 졸리도, 최강 동안을 자랑하는 임수정도, 엣지 있는 배우 김혜수도 도톰한 입술을 잃고 나니 빛을 잃고 마네요. 입술이 이렇게까지 중요했던 걸까요?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입술 시술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입술도 성형을 하는군요. 제가 20대인데 입술이 너무 얇고 주름이 많이 생겨서 입술이 주름이 예, 저도 읽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얇아서 촉촉한 입술이 부러워 보여요. 어려 보이고. 입술 변화로 인한 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입술의 라인, 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입술이 수술적이 잘못돼갖고 입술을 뭐 잘라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서 전문가의 시술이 필요합니다.